지난 4월 9일 방위사업청 제5기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의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파뉴스 최윤혜입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벚꽃을 볼 수 있을 만큼 완연한 봄인데요. 방위사업청에도 봄과 같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팔방미인인데요. 새롭게 달라진 대학생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실에서 제5기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 발대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발대식 행사에서는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와 함께 방위사업청 업무 소개, 서포터즈 활동계획 안내와 블로그 글쓰기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생다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방위사업청의 정책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8개월 동안에 우리 대학생들이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방위사업청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주기를 2012년부터 퓨처 프론티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해부터 영문 명칭에서 팔방미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이름에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청과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다재다능한 대학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방위사업청을 알릴 팔방미인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 현장을 찾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방위사업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욱 친근한 명칭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제5기 대학생 서포터즈 팔방미인의 활동은 방위사업청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원을 초청, 방산비리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초빙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에서 활동 중인 양욱 선임연구원은 방산비리의 문제 요인으로 2-3년 단위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방산비리 및 기밀 누출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그 원인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중개상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채용 및 청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방산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방산비리의 원인과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강연에서 직원들은 국민 신뢰를 받는 청년 방위 사업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국내 항공부품 산업 육성 및 국산화 촉진을 위한 2015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는 항공기용 핵심 부품의 경우 아직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항공부품 국산화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저변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절차를 이렇게 세팅함으로써 국산화 개발을 좀 촉진시키고 국산화 성공률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목적, 그런 취지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품질경영학 회장 신완선 교수의 국산화 개발 품질경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특강과 함께 항공부품 개발업체의 국산화 개발 사례 소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기관, 그리고 그 체계업체, 그리고 이제 개발업체들 간의 이제 정보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 간의 그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항공품 국산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품원 이현곤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산화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향후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군 기술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국방핵심기술 공모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방핵심기술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로서 매년 국방과학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산학연을 포함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방과학기술 로드맵에 부합하는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 목록을 제공하는 등 국방 연구개발 정보 공개를 확대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제안한 과제가 사업에 착수될 경우 과제 제한 기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산학연의 국방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답하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프레임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관리본부장 주제로 2015년 계약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유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방부, 합참 등 방위사업 유관기관 법무 책임자들이 협력해 반부패와 준법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위사업 유관부서 법무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건국일의 최대 무기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프로젝트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카이와 대한항공 두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과 개발 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카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90조 원이 넘고 20년간 연인원 기준 30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일보 살펴보겠습니다. K2전차, 천무로켓탄, 수리온, 한국형 전투기, 유도탄 고속함 등 5개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 14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전략적인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 2015에서 2019 핵심 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탑다운 방식의 과제 선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문입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는 기사인데요.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과 현황 조사 등을 실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중장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발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재갑주기,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봄의 기운을 더욱더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혼자보다는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야외로 나가 환목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